21번 나라 다시 들으십시오. 나라 22번 옷을 접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옷을 접었어요. 23번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다시 들으십시오. 어느 쪽 일을 하고 싶어요? 제조업이요. 24번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전에 무슨 작업을 했어요? 벽돌을 옮겼어요. 25번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이입니다. 2. 귀입니다. 3. 코입니다. 4. 눈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것은 무엇입니까? 1. 이입니다. 2. 귀입니다. 3. 코입니다. 4. 눈입니다. 26번 여기는 어디입니까? 1. 산입니다. 2. 논입니다. 3. 바다입니다. 4. 하늘입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1. 산입니다. 2. 논입니다. 3. 바다입니다. 4. 하늘입니다. 27번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차를 닦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4.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이 사람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1. 차를 닦고 있습니다.
2. 차를 타고 있습니다. 3. 차를 수리하고 있습니다. 4. 차를 운전하고 있습니다. 28번 면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권 있습니다. 2. 두 권 있습니다. 3. 한 개 있습니다. 4. 두 개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면도기가 얼마나 있습니까? 1. 한 권 있습니다. 2. 두 권 있습니다. 3. 한 개 있습니다. 4. 두 개 있습니다. 29번 다용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다시 들으십시오. 다용도실은 어디에 있습니까? 1. 회의실 안에 있습니다. 2. 휴게실 옆에 있습니다. 3. 사무실 위에 있습니다. 4. 교실 왼쪽에 있습니다. 30번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 여권도 괜찮지요? 2.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요. 3.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신분증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1. 여권도 괜찮지요? 2. 외국인 등록증을 만들려고요. 3. 송금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4. 여기 신청서를 쓰고 서명하세요. 31번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1.
휴지나 세제를 사세요. 2.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3.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4. 고마워요. 집이 참 좋군요. 다시 들으십시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건 집들이 선물이에요. 1. 휴지나 세제를 사세요. 2. 뭘 이런 걸 준비했어요? 3.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4. 고마워요. 집이 참 좋군요. 32번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1. 아니에요. 다 됐어요. 2. 네. 식기 전에 드세요. 3.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4.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상 차리는 것을 좀 도와줄까요? 1. 아니에요. 다 됐어요. 2. 네. 식기 전에 드세요. 3. 네. 혼자 할 수 있어요. 4. 아니에요. 많이 먹었어요. 33번 작업장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1.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2.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3. 작업장이 너무 더럽다고 했어요. 4. 페인트 작업 후에 정리를 못했어요. 다시 들으십시오. 작업장이 왜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1. 깨끗하게 청소했어요. 2. 모두 열심히 해준 덕분이에요. 3. 작업장이 너무 더럽다고 했어요. 4. 페인트 작업 후에 정리를 못했어요. 34번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국에서는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1. 서로 배려해서 분위기가 좋아요. 2. 전화 잘 못 거셨어요. 3. 직장에서 예절을 지킵시다. 4.
물건을 두 손으로 들여야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다음을 듣고 이어지는 말을 고르십시오. 한국에서는 어른께 지켜야 하는 예절이 있어요. 1. 서로 배려해서 분위기가 좋아요. 2. 전화 잘 못 거셨어요. 3. 직장에서 예절을 지킵시다. 4. 물건을 두 손으로 들여야 해요. 35번. 지연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1.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2.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3. 회사에서 한국 음식을 줘요. 4.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지연 씨는 한국 음식을 만들 수 있어요? 1. 태권도를 전혀 할 수 없어요. 2. 네, 불고기를 만들 수 있어요. 3. 회사에서 한국 음식을 줘요. 4. 아니요, 시간이 있을 때 해요. 36번. 오늘 회의가 몇 시예요? 2시 20분에 시작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오늘 회의가 몇 시예요? 2시 20분에 시작해요. 37번.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아침부터 설사를 해요. 어디 봅시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약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다시 들으십시오. 빵하고 우유를 먹었는데 아침부터 설사를 해요. 어디 봅시다. 약 처방해 드릴게요. 약 드시면 좋아질 거예요. 38번. 카림 씨, 무슨 일 있어요? 실수로 옷감을 잘못 잘랐어요. 이 옷감은 못 쓰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다른 옷감 찾아오세요. 네, 얼른 창고에 갔다 올게요. 재단부터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미안해요. 다시 들으십시오. 카림 씨, 무슨 일 있어요? 실수로 옷감을 잘못 잘랐어요. 이 옷감은 못 쓰겠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다른 거 만들 때 쓰면 되죠, 뭐. 다른 옷감 찾아오세요. 네,
얼른 창고에 갔다 올게요. 재단부터 하려면 시간이 걸릴 텐데 미안해요. 39번.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해 놓았어요. 어디 봅시다. 그런데 작은 상자가 왜 30개밖에 안 돼요? 네? 30상자 아닌가요? 주문서에 32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리 창고에 가서 물건이 더 있는지 보고 오세요. 다시 들으십시오. 내일 오전에 납품할 물건 포장은 다 끝났지요? 네, 크기별로 분류해서 따로 포장해 놓았어요. 어디 봅시다. 그런데 작은 상자가 왜 30개밖에 안 돼요? 네? 30상자 아닌가요? 주문서에 32상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빨리 창고에 가서 물건이 더 있는지 보고 오세요. 40번.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많겠다.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 다시 들으십시오. 아버지 건강이 안 좋으셔서 고향에 다녀와야 할 것 같아. 걱정이 많겠다. 일시 출국했다가 재입국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일은 계속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회사가 한창 바쁠 때라서 말 꺼내기가 쉽지 않네.